진짜 우리 200개 샀어? 와, 이런 거 처음이야. 어, 그래. 바로 해줄게. 지금 200개, 별풍 200개 쓰고 다이렉트 스케줄 시청하고 여령 방콕 3년 만에 처음이에요. 자, 이번 거는 사상 최초로 다이렉트 팀 평가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별풍선 200개에 농담 삼아서 쏘면은 바로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별풍 200개 쏠 줄이야. 자, 별풍선 200개 받고 팀 평가 시작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팀 컬러 보시면 이거 방금 여기 형 거 보고 따라한 거예요. 아, 팀 컬러 아름답죠? 브라질,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속과 플러스, 속력 플러스, 가속력 플러스, 골격 플러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좋고요. 여기까지 좋은데 지금 포메이션이 너무 벌어져 있어. 일단 포메이션은 좀 그렇고 팀 자체를 보면은 네이마르, 호나우두, 메시 좋아요. 좋은데 이거 지금 문제가 뭐냐, 이거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 이분이 크로스 스타일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 자동화 볼 거예요. 자동화 설정 보시면 공중볼 낮게 자동 슛방향 자동, 크로스 중간 자동, 저격질주 끄기 잘 돼 있네. 잘 돼 있네. 뭐 자동화 설정은 일단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여리형 세팅 보고 따라했나? 잘했네. 내가 봤을 때는 팀도 좋고 아, 압박을 87하면 안 되지. 이거 내가 아까 올렸잖아. 여리형.com에 제가 항상 제가 쓰는 포메이션과 팀 평가를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리형 요거 보고 하세요. 요거 보고 하시고 제가 원래 절대 똑같이 안 해주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내가 이것까지 맞춰줘야 돼? 내가 엄마야? 내가 여러분 엄마예요? 내가 엄마야? 이런 것까지 맞춰줘야 돼? 아, 그러나 엄마는 아니지만 돈 앞에 장사 없죠.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해줘야지. 뭐 어떻게 돈 먹었으면 해줘야죠, 그렇죠? 해주면 되지. 이거 뭐 어렵다고 이거 뭐 안 해주려 그래?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이거. 뭐 이렇게 해주는 건 뭐 어렵나? 이거 그냥 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전 폼에 이분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세미프로라고 했는데 세미프로의 특징이 뭐냐면 솔직하게 말할게요. 솔까만 세미프로면 아 이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세미프로 몇 부지 이거? 아 이거 이만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지금 패승패무아 전부 나오네. 수비가 아예 안 되네. 수비가 안 되죠. 막 봐봐. 네 골 먹고 한 골 먹고 세 골 먹고 두 골 먹고 네 골 먹고 수비가 완전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런 말 해도 되지 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을 뺏으려 그래. 유튜브에 가면 여령 강좌가 있어요. 여령 강좌에서 여령 수비 강좌를 좀 눈여겨봐. 여령 수비 강좌 거기 보면 여령이 어떻게 수비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손 좀 봐줄게요. 일단 남자답게 5백 쓰세요. 이런 분들이 5백 쓰면은 게임당 실점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 팀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확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에는 퍼디런을 쓰지 말고 라모스 써. 농협 라모스 퍼디 팔고 농협 라모스 쓰는 거 추천할게요. 농협 라모스 상당히 좋거든요. 세메드 은카 세메드 존나 좋네. 대인수비 좋고 세메드 합격. 일단 포메이션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포메이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네이마르 김패스 얼마지? 네이마르 김패스 아 좋네. 86 양발에다가 아 좋네. 네이마르 좋아. 뿌띠는 가마차기 예감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고 이렇게 포메이션 이걸로 하고 이렇게 써봐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좋아질 겁니다. 팀이 공격이 좋아지고 BA라는 쓰지 마. BA라는 나빠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쓰지 마. 민첩 딸리죠. 민첩 안 좋고 능력치 내려가는데 상관없어. 아이고 이 사람아 놓친 나이 어떻게 되죠? 능력치 야, 본인이 뭐 능력치가 안 좋아서 지금 세미 프로예요? 본인이 능력치가 안 좋아서 전혀 상관없어요. 능력치를 이게 사람들이 착하는 게 이거 여기다 쓰면 96인데 뭐 여기다 쓰면 90이에요 이건 그런 건 상관없어. 그 선수의 특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능력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그냥 비에라 갖다 버리고 여기는 뼈 때리네. 여기는 뭐 쓰면 좋냐면 굴리트나 급여 좀 낮네. 굴리트나 아니면은
아, 섀도우루프. 내가 추천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섀도우루프랑 굴리트. 어, 굴리트 추천하고. 급여 안 되면, 급여 안 되면, 아, 이거 또 누가 좋을까? 밀러. 아까 내가 밀러 쓰죠. 밀러. 밀러 추천할게요. 하여튼, 섀도우루프는 꼭 써. 섀도우루프 좋아. 아니면 여기 뿌띠를 빼. 뿌띠를 빼고 여기 김영건 응카를 갖다 넣어버려. 뿌띠는, 좋은데, 좋은데. 얘 대인수비 좋아서 얘 센터백으로서 쓸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뿌띠 센터백 생각보다 괜찮아. 어, 급여 아까워. 여기에, 저걸 써. 아니면 과감하게 바꿔. 뿌띠 오버롤 94야. 봐봐. 뿌띠랑 퍼디넌드랑 센터백 오버롤 똑같아. 골 때리죠. 둘이 한번 센터백 봐볼까? 오버롤 똑같아. 오버롤 똑같죠. 속력, 속력은 얘가 좋네. 대인수비, 민첩 밸런스가 얘가 좋아갖고. 민첩 68이잖아. 내가 말했잖아. 센터백은 민첩이 70이 넘어야 돼. 민첩이 70 안 되는 센터백은 A급 센터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A급 선수들은 전부 다 민첩이 70 넘습니다. 알아두세요. 퍼디난드가 그래서 안 좋아. 그래서 나 같으면은 퍼디 뿌띠를 팔 것 같아. 팔고 아까 말했죠. 농 라모스랑 여기는 김영권을 써. 김영권. 아 김영권 뭐 한 3카 사도 써봐요. 좋아. 김영권이 또 급여가 10이라서 김영권 쓰는 이유는 뭐냐면 급성비가 너무 뛰어나서 급성비로 쓰는 거예요.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포그바도 볼게요. 포그바 속력 89. 다 좋죠. 다 좋고. 포그바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이거 얼마냐? 9,000만 원이구나. 엄청 잘 나왔네. 중거리슛 99야. 와, 진짜 짱이다. 나도 이거 써보고 싶다. 민첩. 밸런스가 안 좋네. 민첩 좋네. 대인수비도 좋네. 아, 포그바 나도 한번 사서 써봐야지. 포그바 써도 되겠다. 포그바 써도 되고, 여기만 섀도우루프나 굴리트로 바꾸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이 완전 인생 달라집니다. 인생 달라지고 프로 찍으면 와서 별풍선 200개 더 쏘고 가. 알았죠? 그 다음 개인 전술까지 맞춰줄게요. 개인 전술은 아까 여기 있잖아. 아까 여령.com에 내가 올려놨거든? 여령.com 가시면 피파 온라인 포 어디가? 아 왜 재미없어요? 아 미안해. 잘 가요. 여기 업데이트된 여기 보시면은 개인 여기 이거 세팅해 놓은 거 있거든요. 요것도 요것도 참고하고 해야 참고해. 뒤에서 침투하고 수비 라인 압박. 잘 가요. 와줘서 고맙고 땡큐. 뒤에서 침투. 수비 라인 압박. 넓은 지역. 뒤에서 침투. 수비 라인 압박. 여기는 넓은 지역 해놨네. 그럼 얘는 자유 역할 하지 말고 그냥 디폴트로 해도 디폴트. 얘도 공격 후방 대기. 됐어. 끝났어. 이거 뭐야? 적극적 차단? 디폴트로 해. 디폴트로 하고 됐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고 걱정하지 마. 무조건 프로 찍을 거야. 일단 본인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아까 말했지만 일단 수비가 좋아졌나 체크를 해봐야 돼. 공식 경기에서 보면은 앞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일단은 당장 눈에 띄는 차이는 봐봐. 4실점, 1실점, 3실점, 2실점, 4실점이잖아. 여기서 이게 무조건 1실점 아니면 2실점으로 줄어들 거야. 그게 실점이. 그게 일단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공격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골을 한 골 두 골 넣다 보면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노찌님은 끝났고 내가 아까 말한 거 잊지 마세요. 비에이라, 퍼디난드는 무조건. 얘네 둘은 무조건 빼. 무조건 빼고. 그 다음에, 뿌띠도 가능하면은, 급성비 좋은 선수로 낮춰. 센터백. 여기 가운데 센터백은 솔직히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좀 빠르고, 민첩만 좋으면 좀 싼 것도 상관없어. 얘네 두 개가 진짜 센터백이고, 얘는 몸빵 센터백이라서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논퍼디, 여기는 굴리트나, 아니면 누구였죠? 요렇게 써. 포그발 여기다. 포그바 중거리슛이 좋기 때문에 포그바 여기다 쓰고 여기다가 섀도우루프나 아니면 굴리트는 있으면 양발이라서 여령 범위도 중고예요. 중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완전히 게임하는 재미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팀평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주 그냥 행복한 팀평가였어요.